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수능이나 뭐또 학교 시험도 수능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풀이의 공부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의 경우는 문제 45문제 외형 여러분들 모르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부는 일단은 본문 위주입니다.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문제 푸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본문 이해 없이 문제 푸는 훈련을 한다면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공부하는 습관, 그보다는 본문에 충실한 공부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중에 신경림 시인의 농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상당히 흥겨운 그런 장면이죠. 농민들이 추수가 끝나고 이렇게 한바탕 놀이를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의 활력소를 얻는 것. 이것이 옛날의 농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농무가 슬퍼졌습니다. 자, 왜 농무가 슬퍼졌을까요? 자, 왜 농민이 아픈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신경림 시인의 농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무는 가을 추수가 끝난 농촌 사회 구성원들이 자축하는 축제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농무는 농촌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논한 단지 농사를 지으면은 대학교 등록금을 대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뭐논한 단지 농사를 지어가 아이들 등록금 내는 게 어렵습니다. 농촌이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농촌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농무가 더 이상 농민들의 축제, 향연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징은 악기죠. 징이 울린다. 울린다 이거 현재형이죠. 자, 징이 울린다. 이거는 농무의 끝을 알리는 징입니다. 자, 이거 현재형으로 끝났습니다. 자, 막이 내렸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막은 어떠한 것이 끝나는 경우죠. 자, 막이 내렸다는 끝이 났다. 자, 무엇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냐면은 농촌 공동체 사회의 마감. 자, 이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자, 현재형과 과거형의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를 통해서 흥겨운 농촌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농촌의 현실을 아주 요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라는 한 줄로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동나무의 전등에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가설 무대는 임시로 만든 무대죠. 구경꾼이 돌아가고 텅빈 운동장. 어떤 느낌입니까? 자, 도시로 떠나고 텅빈 농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여기 관로에는 운동장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운동장은 어떤 공간을 뜻합니다. 자, 앞으로 몇번이 운동장에서 다른 대상으로 바뀌는데, 이를 통해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고조됨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시가 되겠죠. 나가야 우리지 않습니까? 자, 분이라는 말 한번 보죠. 자, 분은 화장의 뜻도 있지만, 울분의 뜻도 있죠. 자, 뭐, 농무를 준비하다 보면은 또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이런 현실에서 화가 나죠. 분은 중이법이 쓰였습니다. 한
학교 앞 서점집. 자, 운동장에서 서점집으로 옮겨왔죠. 학교 앞 서점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자, 서점집에 몰려온 이유는 바로 답답하고 엉뚱했었겠죠. 자, 술을 마신 이유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술을 마신 이유는 이 답답하고 원통한 그 시름을 달래려고. 대체로 술을 마시는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나 또 한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많겠죠. 바로 시름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심정이 드러나죠. 답답하고 고달프다는 것은 현실이 그렇다는 거니까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자, 원통하다. 울분의 직설적 표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연 후 답답하고 공한 마음을 술로 달래고 있습니다.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자, 운동장에서 소주집, 이제 장거리로 왔죠. 자, 결국 이것도 울분과 한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자, 장거리는 삭막해져 버린 현실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따라붙어 악을 쓴건 쪼무레기들 뿐.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농무를 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쪼무레기들 뿐입니다. 자, 농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쪼무레기들은. 자, 이건 또 젊은 남자가 없는 농촌의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처녀애들은. 자, 앞에 쪼무레기들 나왔는데, 처녀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처녀애들도 농민의 어떤 현실을 알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쪼무레기와 처녀애들은요. 기름직 담벽에 붙었어. 자, 이 부분은 기름직 담벽은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농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농촌의 바뀐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뭐 옛날에는 뭐 모든 사람들이 농무를 좋아하면서 홍을 보여줬는데 철없이 낄낄대는구나. 결국은 냉담한 반응, 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농무의 권위와 기능이 상실되었다. 결국은 농촌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장거리에서 농무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자, 보름달은, 이거는 자아와 대립되는 배경이라 했는데, 보름달은 밝고 환하잖아요. 내 마음은 아주 우울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이 보름달은 자아와 대립되는 배경이 됩니다.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걱정이는 우리 조선의 의로운 적 임꺽정이죠. 자, 울부짖고, 자, 이거는 임꺽정이는 부정한 현실에 저항한 인물이 되겠죠. 자, 울부짖고는 울분을 토하고, 서림이처럼 해대지만, 서림이는 걱정의 부하였는데, 걱정을 배반하죠. 자, 서림이는 배신자입니다. 결국, 현실과 타협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몽고 시절 또는 일제시대, 이런 등등에서도, 그 억울함에 저항한 그런 인물도 있었지만 그들과 타협해서 잘 먹고 잘산 그런 인물들도 있었죠. 자, 결국은 이를 통해서 오늘이 지금의 농촌이 임꺽정이가 활약했던 그 당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도 서리법이겠다, 그죠? 자, 이건 또 체념적인 태도, 또 자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롱한다라는 뜻이죠. 자, 서리법이고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자,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아무리 지어봐도 남는 게 없다. 농촌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조적입니다. 아예 옆에네에게나 맡겨두고. 자, 이게 체념이죠. 자, 농사를 옆에네, 농사가 사실 남자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옆에네에게나 맡겨두고. 자, 이 부분에서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갈등과 또 체념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운동장에서 소주방, 그다음에 소주집, 그다음에 장거리를 거쳐서 도수장까지 왔습니다.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돌 때, 쇠전은 우시장이죠. 자, 소를 파는 곳이죠. 그래서 소를 팔고 도시로 가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이 도수장은 뭡니까? 도살장이죠. 소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는 희망 없는 농민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정말 이건 신명하고는 반대입니까? 자, 이거는 반어입니다. 한과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죠. 자, 우리는 신명이 난다면 우리는 뭐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자, 이거는 태평소인데요. 자, 한 다리를 들고 태평소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이 부분 한번 보죠. 날라리를 불거나 어깨를 흔들거나, 이거는 결국은 이 한과 슬픈 분, 한과 분을 풀기 위한 몸짓이겠죠. 자, 농무를 통한 울분과 한의 표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농민들의 슬픔을 보여주는 농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 뭐, 농민시입니다. 자유시에 대립되는 개념은 정형시, 서정시는 서사시, 농민시는 시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적이다, 묘사적이다. 묘사적은 시각적하고도 통하죠. 또 현실 비판적이고 참여적. 참여하고 반대되는 게 순수적입니다. 참여는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는 문학 작품을 뜻합니다. 자,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주죠. 자, 운동장에서 도살장까지 이동했지 않습니까? 임꺽정과 서림의 이야기를 삽입하여 지속되는 민중의 한을 노래했다. 자, 임꺽정에 살았던 그 시대의 문제가 현실에도 계속된다는 뜻이죠. 주제는 농촌 현실에 대한 분노와 한이 드러나고요. 또 농민들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시의 내용과 정서를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장과 가설 무대에서는 농무 공연을 끝내고, 저 아무도 없죠. 안타까움과 공허감이 드러납니다. 학교 앞 소주집에서는 술을 마시며 울분과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죠. 뭐, 주된 정서는 원통함입니다. 장거리에서는 조물애기들과 처녀애들만 농무를 지켜본다. 뭐, 농민들의 모습을 또알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쓸쓸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수장에서는 농무의 춤사위가 더욱 격렬해집니다. 자,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오르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농무를 격렬하게 추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 시의 충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라는 첫 행은 어떤 내용을 강조할 것인지 말해 보자. 뭐 본문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자, 봅시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후반에 경제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면서 경제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중공업위주의 산업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고 새로운 시설이 강화되면서 도시의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농촌에서 힘들게 일해봐야 농사꾼 소리만 듣게 되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농촌 젊은이들이 도시로 올라와 공장의 노동자들로 취직합니다. 도시는 더욱 커지고 노동력을 잃은 농촌은 공동화, 텅 비게 되는 거죠. 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커집니다. 지금도 그렇죠. 결국 산업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의 결과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농민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던 농촌 사회에서 농사를 지은 후 구성원들이 자축하는 의미에 행하던 축제의 향연이었다. 근데 1960년대에서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농민은 농촌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농촌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농부가 더 이상 농민들의 향연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거는 농무의 소멸입니다. 농무가 농촌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소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번 보죠. 결국 첫 구절, 징 울렸다, 막이 내렸다는 흥겨움이 아니라 막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막이 내리는 어떤 상황이 끝난 거잖아요. 이건 첫 행을 또 시작이 아니라 끝으로 표현했죠. 이를 통해서 농촌의 공동체적 삶의 와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농촌의 좋은 시절이 끝났다. 이런 뜻이죠. 즉, 산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흥겨운 삶이 끝났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농사지로 가면 잘안 가죠? 이를 통해서 농촌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현에 담겨 있는 농민의 마음을 말해 보자입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원통하죠? 상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쳐들 못하랴. 아주 자조적입니다. 체념적이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농촌의 현실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죠.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마음,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농촌 현실에 대한 자조와 한탄이 드러납니다. 이 시의 마지막 두 시행에 대해 학생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 두 학생의 해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해보자. 이건 여러분들이 토론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이거는 그 한과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격렬한 춤 사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학생은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고 말을 하면서 신나게 농무를 추자고 말하고 있으니, 마지막 도시행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느끼는 분함과 원통함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학생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옆팻내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서장 앞에 와둘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했으니 나는 마지막 도시행이 역설이라고 생각해. 진짜 흥겹고 신명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원통함을 그렇게라도 표현하자면 안 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서글픈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해요. 남학생, 여학생 이야기 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려운 현실에서도 살아가는 농민들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농촌의 현실에 대한 분노한을 춤으로도 표출하여 승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농촌 현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이 부분이 되겠죠. 화자의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 효과는 이거죠.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거는 신명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한과 울분을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자, 농민의 분노를 강조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신경림 시인의 농모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국어 실력을 높이려면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본문 학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인터넷 강의, 아무리 좋은 인터넷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국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그 인터넷 강의 등은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